네, 저는 30여 년 전 86년부터 기항에 내려와서 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정말 저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저를 삼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인천시장으로 만들어주신 기항 국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황소처럼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우리 기항은 다 살기 좋은데 교통도 좋아지고 좋은데 안 좋은 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자마자 박형우 구청장과 함께 서운동 산업단지를 준비해서 드디어 16만 평 1단계 공장이 지난달에 착공이 됐습니다. 이것을 계양 테크노밸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지 IC를 만들어서 규련동 동양동에서 바로 공항고속도로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만듦으로써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선 공약으로 우리 당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만 김포공항을 폐쇄시키고 이것을 인천국제공항에 통합시킴으로써 김포공항과 우리 동양동, 규령동, 상야동, 택지까지 제2의 강남벨트로 개발함으로써 여러 가지 소음 피해나 보도 제한 같은 규제를 풀고 또 경인 아라뱃길 주변 수변 공간을 테마파크로 친환경적으로 개발시켜서 계양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